아이 키우는 엄마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엄마 얼굴이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변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계속 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어제도 문자가 띵동, 오늘도 띵동, 그리고 내일도 띵동 하겠죠? 하하하하 이랬는데요. 아줌마들도 얼굴이 이순신 장군처럼 변했어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난리 났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마흔 중반 정도 되니까 자꾸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재밌어요, 그런 모임이. 그래갖고 이제 따라 나가서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제가 개그맨이고 뭐 그냥 분위기 재밌게 하려고. 우리 와이프가 피부가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비결이 애 학교 갈 때도 자고 어떨 땐 학교 올 때까지 잔 적이 있어요. 아, 이러니까 와이프가 얼굴 확 붙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줌마들은 재밌어하고 뭐라고 제가. 그리고 아 참 와이프 카드가 꿈에 나왔는데 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꿈에서 너무 시원해요. 맨날 긁어주면 주인님이 저를 맨날 긁어서 우리 카드가 너무 시원해. 그랬더니 와이프가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아니 왜 울어? 아 이거 그냥 웃자고 그런 건데 왜 울어? 저, 그날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울 일도 아닌데. 울 일이 아니고 그 부인에 대한 아주 그 치명적인 그 놀림감을 남편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저는 재밌게 분위기 재밌게 아니죠. 하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혜원 씨가 딱 한마디 했어요. 밉상. 한마디 딱 해요. 밉상이에요. 완전 밉상이지. 마음이보다 고자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마음이보다 더 심한 것 같다고 고자질이? 네. 자기가 웃기려고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험담하면서 웃기는 진짜 밉상이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저 염경환 씨가 그 모임에 안 나갔어요? 네, 왜냐면요, 그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어? 또다시 모임에 쫓아가서 그래봐, 어? 내가 진짜 같이 안 살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는요, 모임에 한 번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고 그 뒤로는 절대 그 모임 제가 안 나가고 있고 그 가족의 허물을 얘기하는 건 내 허물이다 생각하고 당연하죠. 얘는 절대 제가 입을 딱 닫고 운일이한테도 엄마 같은 여자가 최고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내가 한 말씀 드리는데 부인하고는 예. 그 날씨 이런 거 얘기해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 오늘 날이 참 좋네. 그렇지. 그냥 요 정도만. 그렇지. 가을이 빨리 왔네. 이 정도. 와이프 왔네요. 그렇지. 그 정도만 얘기하세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있잖아요. 오늘 차 타고 가면서 미용실에 갈 때 아빠가 이랬어요. 오늘 날씨 좋네. 그렇지. 네. 차에서 안 싸웠죠? 왜? 네, 그 얘기하고는 안 싸웠어. 안 싸웠어요. 그래서 그 제가 차 밑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 브라보 했네요. 네. 아,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남편들이 따라 나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에이, 남들이 있으니까. 이 좋은 말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남의 그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누가 한 단점은, 말이에요? 어?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내가. 남의 단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누워서 밥 먹기가 누굽니까? 아, 현덕은 누워서 밥 먹기는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네. 근데 현덕은 왜 누워서 밥 먹어요? 편하잖아요. 현덕은이 누워서 밥 먹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눕지 말고 앉아서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밥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누우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엄마는 뭐 엄마는 밥 먹고 금방 누워요. 잘하는 거구나. 아니, 제가 집에 오면 좀 이제 쉬고 싶으니까 많이 누워있는 편인 거는 같아요. 근데 다리 아프니까. 예. 그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요. 누워서. 네, 누워서 이제 책도 읽어주고. 누워서 또 여기 다리에 올려가지고 이제 들었다 놨다도 해주고. 좋아요. 사실 이런 데서 이제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보고 배우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도 보면 현도가 제일 잘 못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이렇게 좀 기대 있고 누워 있는 것 같아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현도야 이제는 좀 엄마랑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좀 잘 앉아 있을까? 아니. 그래야 돼. 현도 군 엄마는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네.
뭐예요? 엄마는 왼손 쓰는데 저는 왼손 쓰지 말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왼손 쓰시나요? 왼손 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양손잡이에요. 아. 저희 엄마가 왼손잡인데 근데 현도가 딱 그걸 물려받아서 이제 뭐 할아버지 집에 가도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아.